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아도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도 교회당 근처에 가본 일이 없어도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교회당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도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성경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가르침보다는 잘못된 해석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성경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재해석되고 재생산된 의미가 그게 진짜 그 본문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싸움이 되지 않는 두 상대가 싸우는 것에 비유할 때 쓰거나 혹은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기는 경우를 비유할 때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이방민족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싸우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탁월한 지혜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직분자요 치리자인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다스려지고 평강을 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피면서 8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으며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구약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명한 이야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성경 이야기일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는지를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지요. 씻을 새, 발족 해서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전남 동부 보훈지청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혹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게 세족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본산이죠. 그 조계사에서는 매년 단오가 되면 스님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사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행사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되게 겸손과 섬김이 세족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추구할 만한 가치이므로 그러한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감동도 되고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겸손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족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은 당연히 겸손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 사건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련회에서도 하고 여러분 성경학교에서도 하고 직원 임직식 때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행사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속에 겸손과 섬김,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다 혹은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말씀, 심지어 7절에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행위가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먼저 구원의 관점에서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거기에 근거해서 윤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최후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겠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참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섬김이 이 행위의 목적이라면 8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말도 어색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14절 15절 말씀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보면 더 중요한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행위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이 근동지방에는 바깥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하십니까?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 주장대로 해석하려면 집에 들어오신 직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약간 지난 뒤에 하셨어야 됩니다. 종이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해석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에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런 풍습이 있었으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미 이곳에 들어올 때에 흙먼지를 털기 위한 발을 다 씻으신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7절, 8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는 유월절 전입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지요. 구속사의 최고점에 달하는 사건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별세를 의미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고
여기 전체 문맥에 어울려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이 시점이 언제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그야말로 아주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 사건을 하신 시점은 먼지가 많은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막 들어왔을 때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그 시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 곧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한 줄 아시고 세족 행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이루게 될 일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족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씻음과 상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상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치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을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지위한 신분에서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렇게 죄 씻음 받을 때에 구원에 이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더러움에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사건의 핵심은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발만 아니라 베드로의 요구대로 손과 머리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이왕 섬기시는 거 그렇게까지 섬기시면 이 사건을 통해 섬김이 뭔지를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만 딱 봤을 때 아, 온몸이 깨끗한 건 아니고 몸의 일부만 깨끗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11절의 설명을 보면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너희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나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를 팔아넘기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셨으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 텐데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너머에 있는 죄 씻음의 의미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셨지만 그는 사실상 씻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야말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씻음과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상관관계, 즉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면 조금 부족해도 다 깨끗합니다. 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한자로 세족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 1차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의 씻어주심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씻어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의 더러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족의 1차적 의미, 구원론적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일을 하신 뒤에 이어서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세족 행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 1차적 의미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강화를 통해 세족의 2차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오였노라. 예수님은 선생 또는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또 한편으로 제자들 역시 이렇게 행하도록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예수님의 세족 행위에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바로 윤리적 의미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한 뒤에 그에 근거해서 윤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 행위를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요 그들로부터 주라 칭함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 씻김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기만 하실 일이 아니라 제자들도 본받아서 행하라고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족을 하나의 예식으로 하나의 행사로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 같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어야 할까요? 분명히 14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성례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고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 날이 딱 목요일이니까요, 사제들이 평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에게 했었으니 그들도 12명에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족식을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사랑과 섬김이라면 이 의식으로 모든 것을 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의 이 행위를 비판한 칼뱅의 말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칼뱅이 요한복음 13장 14절 주석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무분별하게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로마 가톨릭은 사순절 금식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는 규범으로서의 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런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저사와 같이 사악한 짓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고 있다. 해마다 그들은 거창하게 발 씻는 행사를 치른다. 그들은 이러한 허례허식을 치르고 나서는 그들의 의무를 훌륭하게 다했다고 생각하며 자기 형제들을 미워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더욱이 그들은 열두 사람의 발을 씻는데 이러한 의식적인 연극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수치스러운 조롱에 지나지 않는다. 좌우간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해마다 의식으로 지킬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당부하고 있다. 칼뱅이 보면 굉장히 과격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읽었는데요. 칼뱅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맹목적인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삶 전체에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연례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 그 의식으로 모든 것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정작 형제는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위선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심지어 그들의 행위를 연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칼뱅의 지적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무분별하게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세족 행위 역시 단순히 모범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차적 의미,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구원과 씻음의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흉내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형제와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혹은 임직식 등에서 세족 행위를 일종의 행사로서 세족식이라 이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보다 보니 본문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설교나 강의나 여러 통로를 통해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에 전체 성경, 교리, 그리고 교회사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교회가 생겨난 계기가 바로 이 세족식과 관련되었습니다. 1978년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 당시 시골이었던 창원의 한 교회에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조금은 열린 마인드의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해서 낯선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기타를 쳤고 복음송을 불렀고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노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상 곳인 2003년 53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이나 직원 임직식에 세족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어느 노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과 같은 일이 한참 시간이 지난 때에 직원 임직식 때 세족식을 행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천주교 의식이다라는 판단으로 총회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고신 총회는 신학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서 목사 임직식이나 직원 임직식 때의 세족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루터와 칼뱅이 지적한 교회사에 근거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 행위와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모였노라의 의미를 본문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미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경계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칼뱅이 지적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본받도록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다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실제로 십자가 나무 형태를 들고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 모형을 짊어지고 국토대장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구속사적인 행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족 행위를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흉내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왜 세족 행위를 경계했는지 그리고 고신총회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참된 의미, 즉 늘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삶이 우리의 삶 전체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형제와 이웃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어떤 행사나 의식을 통해서 흉내만 내는 것은 오히려 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매우 타락하여 그러한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족 행위 가운데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험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심을 통해 주님과 상관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속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위를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씻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자로 세족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표현처럼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니까 아 이건 다 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14절 마지막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라는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내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족 사건을 우리 구원과 무관하게 순전히 도덕적인 본으로만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상징으로만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족 행위를 통해 나는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다.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 죄 씻음을 위함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잘 생각하고 이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하나의 깜짝쇼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거나 한순간에 감동을 주는 것으로만 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형제와 이웃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